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18살 미성년자를 불러내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휴대전화에 성폭행 정황이 담긴 글과 사진을 남겨놨고 취재진에게는 성폭행 혐의까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성폭행의 핵심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를 12일 전에 확인했지만 확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포항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 밤 이곳에 혼자 사는 40대 남성이 18살 여학생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13km 떨어진 곳에 살던 여학생은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여학생의 가족들은 12월 31일 새벽 딸이 사라진 걸 확인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도 꺼져 있었고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학생은 나흘째 되는 늦은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분노, 눈빛, 막 감 지르고 하고 몸에 보니까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막 이상해가지고 막. 다음 날 경찰 조사에서 집에 갇혀 수차례 성폭행과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제 휴대폰에 저장 다 해놨더라고요. 시간까지 다 적어놨어요.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폭행을 당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간다고 알을 계속 밀어붙입니다. 머리 보니까 불 들어갔더라고요. 어머니는 경찰과 함께 남성을 만났고 남성의 휴대전화에 성폭행 기록과 불법 촬영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성폭행 정황과 불법 촬영한 사진이 담긴 남성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도 열흘이 넘도록 확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나중에 내 기록을 인수받아가지고 네. 네,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카메라를 촬영했다라는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일단 휴대폰을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현재 피해 여학생은 극도의 불안과 우울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그대로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 남성의 혐의가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신병 확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은 이 남성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남성은 아무렇지 않은 듯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미성년자이고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성폭행은 인정하시는 거고. 성폭행은 제가 이제 그 학생이 지적장애인 건 알고 계셨어요? 네. 미성년자인 것도 알고 계셨어요? 네. 하지만 남성은 감금과 불법 촬영 등의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남성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북 영덕의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습니다. 경북에서 첫 발생이자 접경 지역인 경기와 강원, 인천 이남에서 최초입니다. 야생 멧돼지가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방역 당국은 대구 경북 지역 축산농가에 48시간 일시 이동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영덕군 축산면에 있는 양돈농가에서 지난 14일부터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의심 증상으로 10여 마리의 돼지가 잇따라 폐사했습니다. 19마리의 돼지를 정밀 검사한 결과 12마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400여 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하고 외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반경 10km 이내 5개 농장 6,300여 마리에 대해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인데 인근 양돈 농가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4,000도 이상 키우고 있는데 또 이상이 딱 하면 그 큰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 두렵고 떨리고 지금 참 뭐 걱정이 많죠. 경상북도는 행정명령을 통해 대구 경북 지역 축산 관련 시설 종사자와 차량의 이동을 48시간 동안 중단시켰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국내에서 2019년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야생 멧돼지에 의한 전염이 남쪽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영덕군에서 60건 이상 야생 멧돼지 발병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농가 발생 같은 경우에도 야생 멧돼지 발생하고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축산농가 39곳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고 야생 멧돼지의 감염 사례도 3,500여 건이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54년 역사의 축구 전문 미디어 베스트 11이 영덕군과 함께 다음 달 23일부터 28일까지 유소년 축구 꿈나무 잔치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유치부와 아마추어 초중등부, 엄마 풋살, 아빠 족구 등 11개 부문에서 100여 개 팀이 웃음 가득한 경쟁을 펼칩니다. 12세 이하부 우승팀에게는 해외 교류 기회와 총 2,500만 원 규모의 시상이 이뤄집니다. 주요 부문 결승전 경기는 주간 방송사인 포항 MBC를 통해 녹화 중계됩니다. 경주 황성공원에 56m짜리 태극기 계양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지난해부터 계속 논란인데요. 경주시가 시민들을 상대로 사업 시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설문 문항이 편향됐다는 지적이 나와 또 논란입니다. 보도에 장미쁨 기자입니다. 경주시가 제공하는 온라인 소식지에 있는 주민 설문조사입니다. 모두 4개 문항인데 이 가운데 2개는 태극기 개양이 애국심 고취에 도움이 되는지, 경주 시민들이 국경일에 태극기를 잘 개양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성공원 대형 태극기 개양대 설치에 대한 찬반을 묻습니다. 지난 9월 이 사업이 시의회에서 7억 원의 세금을 들여 56m짜리 개양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이 같은 설문조사를 시행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설치하면은 어쨌든 우리한테는 더 좋게 보여지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설문조사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다 읽어보니까 이게 왜 여기에 필요한지, 꼭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 점점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시정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사업 필요성만 문항으로 만들어 사실상 찬성을 유도하는 편향된 조사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단순하게 그냥 개양대 설치에 대한 부분만 확인을 하니까 이게 제대로 된 설문조사가 될 수가 없고, 이거는 사실상 자신들의 의견대로 끌고 가려는 그 설문을 빙자한 여론조사가 아닌가. 시민단체도 성명을 내고 중립성과 객관성, 투명성이 결여된 부적절한 주민 설문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민들의 비판이 많은 사업인데 그러한 비판 내용 하나로 들어가지 않고 사업의 필요성만을 부각시킨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시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태극기 개양대의 높이와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번 설문조사는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대체적인 의향을 물어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오늘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포항을 찾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강경성 산자부 1차관은 국내 유일의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업체인 포스코퓨처엠을 방문해 설비를 둘러본 뒤 2차 전지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첨단 전략 산업으로 공급망 안정을 위해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포항 특화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15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전력 인프라 구축 및 R&D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 관용 차량을 시의원이 대표로 있던 정비소에서 정비했다는 포항 MBC 보도와 관련해 포항시가 차량기사 4명과 관리팀장 등 직원 6명을 문책 조치했습니다. 포항시 감사 담당관은 문제가 된 관용차 정비료 결제는 2020년부터 3년여에 걸쳐 1,400여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시 직원들이 관련 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해 비롯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민성 의원이 관용차 정비를 자신의 업소에서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나 진술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이 당선이나 마찬가지인 대구 경북에서는 공천 방식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들 중 하위 10%는 공천에서 아예 배제하고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이 경선에 참여할 경우 감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경선에 들어가서도 대구 경북은 당원 투표 점수를 가장 높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를 정하기 위한 공천 방식을 발표했습니다. 공정한 공천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먼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현역 의원의 하위 10%는 공천하지 않습니다. 하위 10% 현역 의원은 전국 7명으로 대구 경북에서 최대 2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위 10에서 30%에 속하면 경선에 오를 수 있지만 득표율에 20% 감점되고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현역도 득표율에 15% 감점됩니다. 대구 달서구 을의 윤재욱 원내대표와 대구 서구의 김상훈 두 3선 의원이 하위 10에서 30%에 속해 있다면 득표율에서 35% 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위 뭐 10% 안에 들으면은 들은 사람 경선했을 때도 20%도 해서 35%의 그저 감점이 있습니다라고요. 오늘은 약간 뭐 좀 타격이 좀 있지 않겠나, 35% 됐을 때는. 청년에게는 득표율의 20%를 가산점으로 주는 등 여성, 정치 신인, 장애인 등은 가산점이 있는데 지난 21대 총선과 달리 중복으로 가산하지 않습니다. 경선 방식은 권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적 텃밭인 영남권과 강원권, 강남 3구는 애초대로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경선합니다. 강남 3구를 뺀 수도권과 호남권, 충청권은 민심을 많이 반영하기 위해 당원 투표 20%, 국민 여론조사 80%로 합니다. 현역 물갈이 비율은 21대 총선 44%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혁신위는 하위 20%의 컷오프를 제안했지만 비율을 10%로 낮춰 현역을 더 살렸기 때문입니다. 경선 시기가 이른바 쌍특검 표결 시기와 겹치면서 현역 의원의 조기 이탈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과 대책회의를 갖고 선거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선거 관련 폭력 행위와 허위사실 유포, 흑색 선전, 금품 수수와 공무원 단체 등의 선거 개입에 대해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지청은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예정입니다.